민수기 6장 22절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무슨 종교?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옥토는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은혜가 와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옥토가 되고 옥토가 돼야 열매를 맺지요.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설교는 하나님의 종이 성경 읽다가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뭐 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 쳤고 애썼고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뚝 떨어져요. 별것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정말 제가 어제 전했지만 밑바닥에서 완전히 6개월 동안 부도나갖고 내 방이 없어갖고 그때 그 상황 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게 복을 좀 주세요. 어떻게 내가 그 당시 돈을 주었는데 그 당시 2천만 원이 뭐냐 40년 전에 큰 돈이 그걸 삼부 오리 그 빚어져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부도나갖고 막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의 눈물의 과정이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낳고 6개월 동안 방이 없어서 가지고요. 제가 교회 뒤에서 누워 잠자고 10일 금식을 하고 보호식을 하는데 어디 있을 데가 없어. 빚쟁이 돼. 나 쫓아오니까 갈 데가 없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라고 어떻게 했냐고 막 캄캄한데 근데 그래서 밤새 철회하고 매일 성경 읽고 뭐 100일 철회한다고 막 목숨을 구하고 끝나고도 계속 100일이 문제냐 하루도 안 빠져 계속 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근데 그때 은혜가 성경 읽었어요. 뭘 읽었어? 잘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 성경이 은혜가 오는데 하루에 100페이지씩 200페이지씩 읽어 매일 밤 낮 저녁에 절하고 낮에 잠퍼 자면 뭔 필요 있겠어.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이 은혜가 오는데 막 구약이 읽으면 신약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오고 할렐루야. 자, 제가 말씀을 뭐 많이 읽고 그런 자랑 안 해요. 그런 정도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어쨌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여호와, 여호와 세 번 나오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세 번 나오죠. 왜 여호와를 세 번 나왔을까? 근데 24절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얼굴로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고 처음에 복다 복 두 번째 은혜. 은혜, 세 번째 평강. 평강. 자, 깨달아지죠. 뭐예요? 첫째는 뭐 읽었어? 복이 무슨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데 복을 때 은혜 평강이란 단어를 딱 은혜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예수님이죠. 평강 성령과 평강이 오죠.
그러면 답이 나왔어. 간단해. 아, 이게 성부라다. 성부.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은혜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다. 평강 다 평강. 평강은 누가 줘요?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야 평강이 와요. 여러분 최고의 방 평강의 복이에요. 억만금을 가졌는데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하고 여러분요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요. 마음이 평강이 와야 돼. 근데 내가 평강하다 아니요 성령님이 심령 속에 와야 평강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와야 돼요. 평강 다 평강. 이게 성 다 성령 다 성령. 그래서 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기 오셨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정확하게 이 세 분을 알면 성경이 딱 뚫려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말씀 그래 우리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말씀. 말씀을 매일 읽으셔요. 기도는 많이 돼, 성경 안 읽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여튼 성경을 하루에 막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 나는 성경 읽으면서 와이키를 하시잖아. 방을, 성경 있다 하면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면 성경에 이 두 가지 같이 해버리자. 그냥 와이키를 하시잖아. 라라라. 읽어버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낮에 한 산에 한 시간씩 다녀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유튜브 들으면서 아이, 몸 건강해서 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것도 말씀도 해야 되겠고, 기도해서 세 가지 해버려, 그냥. 와이키알라샬라샬라 다니면서 그냥, 들으면서, 방언하면서, 걸어가면서 세 가지 해버려. 아멘. 이 짧은 시간, 세월이 아껴야 되죠. 우리가요, 맥을 잡아야 되겠더라고. 성경을 물론 많이 읽어야죠. 근데 읽으면서도 코드를, 맥 알죠? 맥. 예, 금맥이 있어요. 금맥. 성경의 맥. 아. 이거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복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는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이게 행위죠. 행위.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복을 주셔요. 아멘이죠. 근데 이 복이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제가 제 말 필요 없어. 24절 시작. 여호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 주셔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복이 목적이면 안 돼요. 나를 찾으라.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니까 그 하나님 뭘 준가 하나님 손만 쳐다보네 얼굴 봐.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거 너를 지키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근데 복은 우리에게 행위로 와야겠다. 행위. 두 번째 시작. 여호와는 네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나느라. 은혜다. 은혜.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같다. 은혜. 근데 그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했다. 믿음으로.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구원다. 구원. 믿음 떴다. 믿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믿음. 구원, 은혜, 같은 의원이요,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믿음만 구원하다니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죠? 자녀된 것은 선물이고 은혜로 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갖고 되는 게 아니요. 예수 십자가 피를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은혜에 부근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다, 평강. 평강인데, 이거 썼다, 성령이다, 성령.
성령 하나님께 병을 주되 여기는 다 간구 다 간구 기도요. 이게 조금 달라요. 첫째는 다 행위 다 행위. 두 번째는 믿음. 기도. 과가 달라. 여러분 제가 방언을 받으려고 초신자 때 일주일 금식했어. 일주일 금식했는데 방언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치 너무 잘하네. 금식해갖고 방언 안 오더라고. 입 딱 다물고 금식해 병원 욕었어? 발성을 산 입을 열어야 된대. 아이고 방언 주라고 아무리 금식 안, 방언 못 받았어요. 아무리 받아도 방언이 안 와. 방언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안 와. 아이고 근데 여러분 자 첫째의 복은 행위거든. 행위. 자 여기서 십일조를 지킨 것이 복받겠죠. 그러면 여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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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위에죠. 여기는 십일조. 자 십일조에서 방언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방언은 터. 과가 어느 과로 가냐? 아 이건 행위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십일조가 복이 얻는 것이. 아니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 십일조는 내가 심고 심어야지 그래야 복이 오는데 아무리 예, 방언도 안 터져. 십일조 해도 어디로 방언 터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가야 돼. 여기 성령이다. 성령. 성령이 방언 주는데 이쪽으로 가야지. 과를 잘 찾아야 되겠더라고. 아멘. 그래서 방언을 받으라고. 아무리 나를 방언 안 터져. 그래서 방언 받으라고 하면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아버지. 근데 방언 받으라고 막 제가 그 목회 이제 조선대학교 참 근무를 했어요. 새벽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막 새벽마다 아버지 막 계속 기도하는데 혀가 좀 돌아가더라고. 와. 근데 뭐 와시알라케라 하면 좀 돼. 리리리리리리리. 아이고 그 리리리 나오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런 말 계속 근데 리리랄랄랄라 근데 바꿔지더라고. 근데 저는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이 모셨어요. 할렐루야. 아 그러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과를 찾아가셔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또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헷갈려. 그렇죠? 어떤 예수 믿음을 구원한다고 했다가 또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게 헷갈려요. 왜 헷갈리니까 이걸 구분 못 얻더라고. 여러분 구원은 은혜다. 은혜. 믿음으로 얻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절대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애굽에서 탈출인데 애굽은 세상이에요. 바로왕 사단인데 모세 혼자 열 가지 재앙 내리고 건져냈죠. 바로왕과 모세와 싸움인데 모세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고 도와주고 바로왕과 싸웠어 안 싸웠어? 모세 혼자 다 했어요. 잘하셔야 돼. 혼자 했어. 구원 예수님 혼자 다 십자가에 다 이뤘다 했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 홍해 바다는 세례인데 거기서 모세 혼자 건져냈다. 아, 구원은 은혜로다. 은혜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시작할 피를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나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다 보니까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 행위가 목적은 아니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니까 자녀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그 피 앞에 내 죄 용서받아서 내가 지옥 갈 건데 그 피가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어찌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복음에 들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 구원론 갖고 참 어떤 사람 한 번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다고 장로 교의의 견인이라는 거에서 칼빈이 실수했더라고. 아니요! 생명체에 지어볼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이 구원파들이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죄용서 받았다고 회개할 거 없어. 그 지옥 갈 것들이요. 무슨 소리요? 여러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 발을 지어주잖아요. 주여! 내 발을 씻지 못하나이다. 내가 네 발을 씻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허유! 그럼 몸도 씻었어. 이미 목욕한 여신이 없다. 자, 잘 있어. 목욕한 것은 원죄. 발생은 자범죄.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오는 그 죄요.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으면 모태에서 내가 죄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니까 죄를 짓게 돼요. 죄인이에요. 죄로 태어났어. 죄죠, 죄인이 아니야. 죄니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욕은 자, 아, 뭐 필요 없다. 발만 씻어라. 근데 그거 구원판을 그거 구분 못하고 했더라. 아유, 답답해라. 그래도 목욕을 해서 발은 또 씻죠. 이해가 돼? 아멘 합시다. 성경을 정확히 보시라고. 그게 큰일 나, 그래가 뭐.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됐대. 구원파. 오늘 구원파는 아닌데, 우리 정상 장로교, 감로교 믿으면서도 구원파 같은 짓거리를 해 또. 뭘 몰라. 지금 이 구원론 갖고 내가 지금 설교인 거 아니고, 이제 이거 기초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홍해 바다 예수님, 모세 혼자 있고,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예수 만나면 우리가 그 피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 그 피 앞에, 내가 그 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먼저 기초가 돼야 돼, 기초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 반석,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사람의 터를 닦아두면 안 돼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네가지요. 나무나 불나 지푸라기 인본주의 불타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고, 저는요 참 답답한 게요, 구원 받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같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와야 돼요. 구원에 확신 있으면 돼요. 따라하세요. 확신. 그런데 확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신념은 신. 내가 따라서 확신이 아니고 믿는 거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래, 확신할게. 확신. 근데 될까요? 거듭다. 거듭. 영혼이 태어나서 중생으로 태어 영이 살아서 태어나야 된대. 내가 물 속에 있는가 물 밖에 있는가 몰라. 다 알아. 자기가 알아. 구원받은 것은. 근데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조심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는 회개해서 지금 회개가 됐다. 회개. 그 피 앞에 정말 눈물로, 남자든 눈물이 왜 없어도 그래도 가슴을 찡하고 뭐 그런 정도는 돼야지. 그것도 없이 반들반들 왔다 갔다 교회 다녀갖고 그건 어떨까? 쭉정이. 여러분 교회 안에 쭉정이가 너무 많아요. 쭉정이가 불신자일까요? 아니요. 불신자는 가라지요. 쭉정이도 종자는 곡식종자예요. 아세요? 곡식종자요. 조심해야 돼. 그물 위에서 안에 들어왔는데, 그물은 교회 안에 두는데, 좋은 것은 담고 천국 모든 거 버리느니라. 여러분 좋은 고기가 되시고 천국에다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죠. 뭐 해야죠? 행위. 행위는 이걸 지켜. 아, 뭘 구약의 율법을 지켜요? 지금은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요, 이럴 때는 아멘 안 해야 돼.
뭐더라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거든. 뭘 행위다, 행위. 지금, 자, 보세요. 복을 받읍시다. 복받을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켜야지. 행해야지. 자녀가 됐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도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이, 그 행위를 강조하세요. 그 율법이 아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그 일신득인데, 하도 그 당시 할례를 지켜라. 할례가 아니고 믿으란 뜻에서 믿음을 말했거든요. 말씀을 신구약성, 모세 십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전부 지켜야 돼. 예. 구약의 행위법, 제사법인데, 제사법은 시작 완성했어요. 그러나 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멘이죠. 모세의 이 모든 말을 613가지 계명이 10가지로 나왔고, 10가지가 그걸로, 이제 그걸 우리가, 그래서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맞다 해서. 예수님 완전하게 했었다. 그 얘기가 내면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가늠에도, 음욕과 가늠에다. 그러니까 더, 저는 여러분에게 막 인기 있는 설교, 나 부흥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예요, 그냥. 어쩌다 저 같은 오락에서 내가 그때 내가 안 대로 내가 멋있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진짜 진국으로 나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 언변은 좋지는 못해. 막 그럴 줄은 몰라.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도 아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구분 못하고 왔다 갔다 할까? 이게는 여기는 행위고 여기는 믿음인데. 예수는 믿어서 자녀되고 나서 행위가 따라와야 될 것인데 이걸 구분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구나. 이해가 되세요? 네. 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할게요. 은혜. 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그렇죠? 네.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 다 거저 주신 선물. 선물은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영어 잘해서 구원받아요?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 행위나 노력이 된 것이 아니고 은혜란 것은 선물이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면서 경호대로 산다는 사람 많이 있죠. 그리고 저들 참 착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한지. 응? 자기 의를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 세계를 깨달아서 감사해야 돼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죠? 그게 은혜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있는데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왜 은혜를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내가 학교 공부도 뭐 별로 그랬고 내가 재능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은 답답하고 남편이나 자녀가 길을 막혔고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서 무슨 수로 될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땅 굴려버려. 이거 깨우쳐야 돼. 은혜다. 은혜로. 은혜란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내 실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다 선물로. 자,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잘 받은 사람 얘기가 야곱 얘기가 나와요. 누구 나와? 야곱.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두 궁이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형제간에 뱃속에 오당탕탕 했던가 봐. 막 배가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막 둘이 속에서 막 싸워요? 쌍둥이 들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 갔냐? 자, 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뱃속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네. 그러면 야, 성경이 참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은 무슨 행위가 있었어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네? 그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미 주어지게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정. 예정이라고 알아야 돼. 예정을 잘 알아야 돼요. 칼빈 예정론이 맞은데 이것을 잘못했으면 또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내가 굉장히 설교가 어려워요. 예정론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완전히 모든 거 예정됐다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됐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 안에서 들어가면 바로 예정이다.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선악과 사람은 창세 전이 후예요. 후죠. 아니, 선악과를 먹어서 죄 지어서 지옥 간당했는데 창세 전이라고 했네. 맞아야 맞아. 에베소 1장 3절에 쭉 창세 전이라고 나왔더라고. 왜요? 신약 강의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강의라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잘하셔. 전지하신데,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조금 실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기도 다 버려버렸어. 또 예서는 굉장히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사냥하고 열심히. 지금 같으면 예서는 아주 옛날에는 사냥 잘해서 지금 같으면 그 다음 사냥 잘해서 고기 잡는 게 최고잖아요. 지금 돈 잘 버는 거 똑같아. 그 사람은 기업가로서 기업가 지금 돈 잘 벌고 그 사람 인정하잖아요. 사냥 잘한 것이 최고예요. 그 당시 화살 씩 꽝 아주 정확하게 다 맞춤으로. 그리고 예수는 굉장히 사나이답고 남자답고 근육 있고 막 몸에 짱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능력적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했어요. 고기를 사냥 잘해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을까? 리브가는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 뭘 음성 들었어? 그래서 반드시,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적으로 아주 멋있는 인생이었는데 영성이 없어. 왜?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 뭐라 했냐면, 형 장자권 팔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망령된 소리 해버렸어. 지금도요, 돈이 필요해. 마, 천국? 그런 소리 하지 마. 천국, 그냥, 가면 돼. 뭐, 면류관? 그런 소리 마. 애써. 장자권은 영적 부유, 영적 상소, 신령한 것을 몰랐다, 이 말이오. 망령된 짓 그래가지고. 나중에 울고 회개해도 다시 길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들어오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봉투 나눠줄 것 같아? 없어 저도. 그거 아니요. 이거 깨달아가지고 장자권이 보이고 은혜가 모이고 성령 물고 이거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믿음을 심어줘야지 원칙해야지. 이게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자, 이 리브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어. 그러니까 장자권을 경의력 했어. 영적인 부유. 오늘 뭐 영적인 거 그런 얘기지 마. 돈이 최고야. 아니, 사냥했고 그냥 사슴 하나만 잡아봐.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근데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어요. 장막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니까.
에서는 활동적이고 남자답고 맛있게 뛰어다녀. 와. 한 시간도 10분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근질근질 못해, 기도 못해요. 막 몸이 뛰어 돌아다녀 시원해. 막 영성이 없어.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랬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형 팔아. 자기가 이 장자권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영성이 흘러가게 생겼네. 그걸 그래서 장자권 장기 기다렸다가 팥죽을 계속 써놓고 기다렸을 거야. 전략을 짠 거야. 언젠가 못 잡을 때 있을 것이다. 내가 딱이다가 못 잡았어. 배고파. 형 장자권 팔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 살아. 돈이 필요해. 돈. 교회 가야 못 나오냐. 이따위 소리 해버렸어. 그래. 그 팥죽 한 거 파먹고 끝. 그대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자고 영적인 것을 쉽게 생각했다니까. 지금도 날마다 철야와 금식 기도 다녀. 하, 기도 다녀 은혜 받았다고 환상 받았다고 꿈 봤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돈도 없구만. 별볼일 없네. 사람들 삐웃거든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이 막 달방에서 말하고 맨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멋있지 않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근데요 그 고난의 기간이 위기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예정론 갖고 보면 에서가 장자권 팔아먹어볼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지 예정. 예지 예정. 예지. 전지란 것은 과거의 미래를 알았어요. 하나님 닫으면 안 돼. 예수가 장자고 팔아볼 때 알았어요. 뱃속에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볼 때 예수는 잘못됐어요. 지가 축복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마 하나님 거기까지 뭘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서 전지하셔서 미래 안 것 같고 잘못이죠? 사람은 뭐 하나님 다 달라고 그래. 또 시험 들면 괜히 하나님 다 잘못했다고 다 달라고 그래. 지가 잘못이고 나서 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분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자, 은혜 얘기하려고 좀 얘기해 줘. 은혜를 설명, 야곱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맥을 잡아야 돼. 따뜻한 은혜. 이 은혜를 하나 얼마나 좋은지. 야곱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선택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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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 세상에 모두가 돈이요. 돈. 돈 없으면 사람이 짜잔하게 보고 그저 권력 얻어야 되고 명예 얻어야 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몇 년가? 죽을 때 갖고 가 못 갖고 가? 못 갖고 와. 가난한 자를 대가사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고 뭘 대가사?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고 일단 믿음 부요케 하시고 은혜가 선물이고 자녀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붙잡다가 뭘 붙잡아요? 내 노력으로 물론 노력해야 되죠. 내 실력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분수에 맞게 살아. 좋은 말이 안 말이요?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요? 예? 그렇지 안 좋은 말이지. 분수에 맞게 살아? 아니 당신 환경에 뭐 별일 있겠어? 그냥 대충대충 살아. 특별한 뭐 기적이 나겠어? 제가 이만 달방 생활하고 와 저는 개척할 때 아버지 돈도 없고 항상 광주에 변두리. 제가 망하고 나서 부도나고 나서 숨이라고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은 어디 숨고 싶어. 친구도 만나기 싫고 저리 머리 콕 박혀갖고 안 나오려고 시골 마을에 들어갔어. 달방 생활하고 돈이 금방 월세가 금방 돌아오는데 돈은 없고 쌀이 떨어지고 뭐지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하는데 뭐 근데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 연단 훈련을 쌓아 시켜가지고 영계를 뭐 크게 열린 건 아닌데 영적 세계를 깨달아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환경이 지금 내가 그다 아이고 내 처지에 내가 밥만 먹고 삶을 쓰겠다.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런데요 물론 지조가나 마을성 경건의 큰 이익이되 감사하지만 믿음의 꿈다 꿈. 은혜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역사만 된다는 믿음인데 자 그럼 근거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보살 뭔 근거로 은혜 구원받는 줄 아는데 뭔 근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수와 지성수와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키요. 십자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휘장에 새롭게 산 길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신부. 자녀, 아들, 딸, 신부라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백성이요. 왕과 백성. 왕과 백성이 좋겠어. 아버지와 아들, 딸이 좋겠어. 그거요. 성경을 몰라, 지금도. 두려운 하나님. 구약의 왕과 백성이 아니요, 지금. 그 피로 사서 아들, 딸이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나라 돈 다 하고, 미국 돈, 세계 돈 다, 이 땅덩어리 한 평에 천만 원씩 계약하고, 이 전부 다 돈 계산해. 땅 속에 석유, 그놈 계산해. 금 다 계산해. 계약하고, 억억 조가 넘어버려. 뭐, 그 달러로. 자, 그것하고, 여러분, 한 영혼을 바꿔 안 바꿔? 바꾸지. 내가 우리 소중한 존재요. 아멘. 그 소중한 존재라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물어볼게. 누가 지금 돈을 10조를 주면서 내 새끼 팔아라. 팔 수 있어, 없어? 100조. 1000조. 안 팔죠.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께 이름을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니까 소중한 존재로 같이 인정하고 사세요. 네.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라게? 그래, 두 번 팔자요. 신랑 한 번만 잘 만나버리면 하루아침에 바꿔줘버려. 하루아침에 바꿔줘버려. 어느 회장님이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안 좋지만 내가 그 얘기 듣고 웃었어. 무슨 얘기냐면 그 회장이 이제 사모하고 부부싸움 하는데 그러더래. 회장이 당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당신한테 카드 마음대로 쓰라고 벤츠도 사주고 돈 마음대로 쓰라고 내가 당신 마음대로 돈 다 주었는데 나한테 왜 그래. 이제 회장이 그랬어. 그니까 회장 부인 뭐라냐면 내가 네 식모냐? 나는 네 부인이야. 자 식모한테 벤츠 사주고 카드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좋지. 근데 부인한테 카드 마음대로 벤츠 사주고 돈 좀 준 거니까 내가 그따위 갖고 나를 대해? 나는 당신 부인이야. 은혜가 돼 안 돼? 맞지 않아요. 나 그렇게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맞아. 나는 당신 부인이야. 나 부인답게 돼. 한 몸이야. 회사 경영도 나오고 다 해. 이 정도야. 감히 식모가 그런 말이 안 해. 예수님과 나와 관계, 그런 관계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가, 자, 와스데를 폐하고 에스더를 미모 여인이기 때문에 뽑았는데, 아무리 미모라 하더라도, 헬라, 페르시아 제국의 그 127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뽑고 에스더로 딱 뽑혔다.
에스더 뽑혔다. 시원시오. 그러면 자기가 잘났어요. 하나님 은혜요. 은혜요, 은혜. 자, 아마 답. 나는 예수 안에서 에스더다. 에스더께 살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당당하다. 당당하게 살아. 이해가 되냐? 아멘 하셔요. 그거 설명 회장 부인 싸움 얘기해서 그거 싸우지 말라고. 싸워서가 아니고 자기는 부인답게 대접을 하고 뭐 벤츠 사준 거 그따위 소리냐고 막 그러더라고. 아, 은혜가 되대. 여러분요, 당당히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고 마귀, 네 주제에 네 주제 파악해라. 네가 뭐든 대학을 나왔냐, 무엇을 똑똑하냐, 배운 것이 있냐, 너 그냥 대충 살아. 내가 했던 인생 짜잔한 인생 살아. 대충 살아. 그 하나님의 소리야 마귀한 소리요? 마귀한 소리 들어. 무슨 소리야? 나는 신부야. 예수 신부. 자녀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내 위치 신분을 하기 때문에 신분답게 살아서 신선한 자존심이 있으니 세상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짓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의 신부답게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 유언하느라 거룩한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죄 속에 빠지 말고 지사하게 돈 좀 있다고 쳐다보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당당하게 무시해버려. 응? 예, 그럼 하나님, 하, 너는 믿음이 있다? 너 신부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좋아하죠. 제가 개척하면서 두 가정을 해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서울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철학, 금식을 철하고 1, 2년 다니다가 이제 갔어요. 아, 근데 야간 신학에 들어갔어요. 야간 신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그 당시 전철비도 없고 어디로 갔냐면 처형집이다. 처형집이 중국 식당에. 근데 방도 없어. 저녁에 10시 11시 손님이 다 가버리면 방 비죠. 식당방. 그때 내 방이요. 이제 그게 어디 책상 나올 때 없고 책 내고 책은 그냥 라면 박스에다가 처박아 놓고 낮에는 손님들 다 있어. 그러면 이제 다 밤에 늦게 이제 가버리면 그때서 내 방 깔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방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밥만 얻어먹고. 근데요, 참 창피하더라고. 밥 얻어먹고 사는 것이. 그런데 미안하니까 오늘 뭐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안내도 좀 하고 이제 눈치껏 살아야 되잖아. 밥 얻어먹으라니까. 그래갖고 보니까 내가 어떤 기억은 내가 라면도 저 그때 그 짜장도 어떻게 이렇게 조금 봐갖고 내가 내 거 해 먹었다니까. 어떻게. 근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통에 했는데 그 밥이 많지도 않아. 식당이 안 돼. 그 한 그릇 떠먹기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았어. 정말로 몇 개월 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은 없으니까 어쩜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어떻게 돈을 좀 벌, 왜냐하면 야간 다니면서 낮에 어떻게 좀 뭔데 교육신사를 나를 써주면 나를 써줄 리가 없어. 나만 써주면 죽도록 이러겠는데. 아, 이래갖고 이제 내가 아니 교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모인 교회인데 나보다 결혼했네. 그래서 했다고 딸 셋 있다고 온 게 안 쓰잖아. 바보가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총각이라고 했거든요. 아, 결혼은 신학생을 아무것도 안 주고 쓰기 곤란하니까 안 쓰잖아. 그래서 아, 내가 말 거짓 그랬더니 좀 거짓말 해버려가지고 나 결혼 안 했다고. 그래야 나 써줄 것인데 나는 이제 돈 그냥 봉사로 써주라고 봉사로. 아, 근데 안 써주잖아요. 막. 그래서 가만히 이런 건데 그 당시 테이프를
근데 가서 대부시대요. 대부시대. 동대문 시장 가서 한 박스를 500개를 파니까 150원씩 주더라고. 그 놈을 가지고 200원씩 팔았어. 200원씩. 50원 남아. 그 신학생이 그 판데 참 창피하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거라도 팔면 20개. 자기들은 이제 그까지 가긴 내가 한 박스로 사니까 난 좀 싸고 이렇게 뭐 알겠죠? 테이프. 그 돈이 몇천 원 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동생이 청과죽 박영문이 알아요? 청과죽 86년도에 갔다 왔어요. 박영문 장로. 제가 이름 박영문이잖아요. 그거 하면 쓸모그치더라고. 청과죽에 딱 갔다 왔는데 이걸 녹음, 그때는 카트 테이프시 녹음을 다 해가지고 제가 그 예성 음향이란 문공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그것도 테이프 장사 조금 해먹은 것도 하나면 써먹더라고. 그거 안 했으면 그거 할 줄도 몰라. 그래갖고 딱 문공부 등록 해놓으니까요. 이제 회사에서 소리도 못 한다. 잘 봤어. 듣고 팔아란 거요. 근데 그 팔아면 난 못 받아요. 조금밖에 받을 거 같아요. 안 팔았지. 팔았으면 내가. 저는 감사한 게 그렇게 어려워서 테이프 하나 팔아먹은 것도 그걸 전까지 테이프를 만들어가고 그걸로 어마하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창 많이 팔 때는 한 달에 11절 60만 원 했는데 600만 원 수입인데 그 당시 아파트가 600만 원을 때요. 엄청나 보이죠. 아주 서민 아파트. 그 아파트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이제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30개를 막 폭사해.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과 지옥도 갔다 오게 만들고 제가 물질에 복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그렇게 복 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 상황에서 개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막. 근데 그때 그래도 최선까지 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더 다니도 날 써준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9월에 이제 두 과정을 놓고 방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고 나니까 다 낙심해 갖고 있다. 다 날 쳐다본 거. 그때는 총까지 우리 그 82년도 개척이 총까지는 86년도고 4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몇백 명 모였었을 때 이제 그 총까지 사건이 났어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 따때 믿음. 자 오늘 믿음 얘기를 하고 자 은혜로 말하면 믿음 은혜 받으면 믿음 주다 믿음 준다. 이게 알아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말 은혜로 인해서 믿음 은혜는 선물 그 선물이 와서 믿음이 주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계속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 그 믿음으로 이제 계속 기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만나고 절하고 금식하고 음성인데 그때 꿈 보여준 거 모든 것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세 주 지나니까 그 집에서 그만하자 하더라고. 뭐 개척이 장난인 줄 알고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가정 집에서 마루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일어나 아무것도 없어 무시. 그리고 그런데 그때도 그 새벽 예배나 또 달마다 그 집 대문 두드려가 찾아들었고 깨 새벽 예배 드리자고 아 당당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이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자 난 에스더다 살자 이 말 자녀답게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개척하는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뭐답게? 신선한 자존심. 신선한 자존심. 당당했어요. 그래도 담임 전도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담임 전도답게 딱 행동하고, 물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거 많겠지만은, 제일 힘든 것이 차비가 없어. 차비. 고속버스비 탈 돈이 없어. 어떻게 방법도 없어. 야간 왕행열차 2,100원짜리 그거 타고 가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매끼마다 밥을 사 먹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내 몸은 54kg 차 빡 말하고 있고, 공군 얼마나 시키는지 모르고 견뎌내면서, 그런데 뭘로 했을까? 기도로. 그리고 계속 딱 해가지고 다 그만하자고 때 내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 중학생한테 믿음. 믿음은 십자가상이 다 이뤘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녀로서 당당히 기도하시고 응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죠. 근데 빌립은 200대는 떠갖고 안 되겠나이다. 계산적이더라. 안드레는 오병 이어 기적을 믿고 예수께 바쳤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 먹고 남더라. 답다.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는다. 이것이 은혜요. 은혜 설명, 내 얘기, 은혜. 나 은혜. 네 믿음대로 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 바로 안 주셔요. 잘 하셔야 돼. 예레미야 33장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문제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강구.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비밀한 일, 은사, 능력으로 꿈과 환상을 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그 어려우니까, 어렵게 하니까, 그렇게 막 다니면서 하니까 밤에 철하고 밤새 혼자 산에 가서, 그 여름이고 시간 난 대로 혼자 갔어요. 근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요. 그때 군인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개척이 전에 교회도 없으니까, 어디 할 데 없잖아요. 달방 생활하는데 거기서 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 가서 했더니 교회에서 사택이 가까워서 막 부르짖었더니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산에 갈 수밖에 없지. 산에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공중으로 오셨어요. 황포를 입고 날 쭉 쳐다보시고요.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맞추셨어요. 복을 받읍시다. 자, 순서를 잡으시오. 복은 여기가 왔는데, 잘 들으시오. 이 순서가 있어요. 이 복을 뚝딱 안 줘. 예수 그리스도 통과하라. 일단 어마어마한 복은 다 있는데, 십자가 피 믿고 자녀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이하면 순서가 있어. 여기서 여기가 와, 은혜로 왔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은혜로 모든 것을,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꿈을 꾸고, 그러니까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지금도 내가 감사한 것이, 그 3년 졸업할 때까지 돈 일어났나 꾸어달라고 한 적 없어. 딸이 딱 떨어져. 차비가 없어. 그 내가 누구한테 꾸어지려 하겠잖아. 그래서 친구 간에 꼬라가 쓰겠죠. 큰 것도 없어. 근데 교인한테 내가 꼬질 할까 못할까? 세상에 전도사가, 집사님, 나 차비가 없어. 돈이 꼬줘. 그 창피해갖고 굶어 죽고 말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냥. 근데요 알아. 그리고요 연말 되면 처음 올리지 마세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진짜 막 큰 소리 쳐버려. 그러면서 당당해. 왜 나 기도하니까. 응? 하나님 그렇게 하고 병도 낫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이게 은혜로 자녀답게 살아. 그래서 여기서 이 순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딱 통과하고 나니까 강구 딱 당구. 기도에서 은사가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말씀의 지식, 기식, 은혜 뭐 이런 거 은사가 와야 돼. 능력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것이 와야 돼. 이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 여기는 통과 안 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안 와버렸어.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딱 기도. 강구를 해야지.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고 강구에 와요. 은사도 오고 능력도 오고 불도 받고 영이 열리게 만들었다. 뭐 열려? 자,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거든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요. 자, 감옥에 갇혀 사방팔방 막혔죠. 아휴, 나는 지금 물질이 어려움이 사방팔방 막혔어요. 그냥 아무리 길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보셔. 자, 여기서 잘하셔야 돼. 이 문제를 딱 준다. 이 문제를 라고 그 문제하고 싸우면 절대 져요. 져요. 문제하고 내가 씨름하면 져요. 자, 문제하고 씨름하면 내가 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과 대면하시라고. 하나님 문제를 딱 꼭 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누가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딱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있어. 수렁에 빠지면 자기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물에 빠지면 떠요 안 떠요? 근데 수렁에 아주 늪에 빠져버리면 떠요 안 떠요? 허브다 그럼 나왔나? 쏙 터져버려. 진짜 수렁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길도 없고 캄캄하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볼까? 사실은 그 문제를 준 것은 너 나 찾아라 이거요. 그래서 부인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건져주면 영화롭게 안 할게. 영광! 네. 자기 노력으로 일어나면 영광 돌릴까 안 돌릴까? 지자랑하고 있네. 내가 똑똑하고 잘나갔고 누구 만나갖고 그 사람이 나 도와줬어. 하나님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하나님 영광받고 싶으신데 그래서 사방팔방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다는데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인생 감옥 같은 인생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감옥을 쳐냈어.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 원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 만났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얘기하네. 그 수렁과 환란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멘이죠.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갔어? 잘해 들어갔어? 그렇죠. 어찌 그 나갈래 하나님께 듣게 하랄까? 보디바라 제 유혹을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된데, 말씀대로 살다가, 어이 세상에, 그냥, 강간 미수죄로 감옥 들어가 사형이요. 억울해 안 해? 그러면, 아이고, 보디바라 제 엄마, 막, 요가 말씀, 막, 해답 있어 없어? 어? 보디바라한테 내가 다 일러보면 돼야 돼. 말 안 해야지. 말하면 가정 깨져버니까. 알았어요? 그걸 참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그러면 하나님, 요셉아, 너 28이거든? 30살 되어야 국무총리 내가 너 삼아줄게.
2년만 꼭 참아라?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해야 시험이지. 아니, 다 가르쳐주면 시험. 아, 뭐 답답해. 캄캄해. 죽을 줄 몰라. 그래도 요셉이 훌륭한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꿈에 새겼다는 것은 영계가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어요. 그래서 두 장관 꿈을 해석을 맞춰주잖아요. 신령한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꿈 해석 때문에 바로왕 꿈 해석해서 국무총리 길이 열렸죠. 감옥 들어간 것이 잘한 거예요, 모든 거요? 여러분, 감옥 같은 인생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좋은 거예요. 왜 성경 그 얘기하냐고. 좋은 거요. 근데요, 낙담 뭐, 아이고, 인생 끝났다. 그리고 이제 원망에 누구 때문에 그 사기꾼 만나갖고 내 인생 이렇게 베려버렸고, 그 다당이 안 할 것인데 괜히 꼭 들어가고 내가 망해버렸고, 다당이 다 망해. 절대 망해. 그 사람 만나갖고 그러고, 이제 탓을 하고,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 마귀가 꼬꾸가고 원망 굽혀오고. 그럼 기도할까 안 할까? 하기 싫어. 잠자버려. 에라 뭐 될 대로 되어버려. 망해버려. 지옥 가버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란 것은 좋은 거 아니냐 합해서요. 아멘이죠. 여러분, 콩나물국 끓일 때 콩나물에다가 뭐 넣어요? 고춧가루 넣고 파도 삶고 그래갖고 보글보글 끓여불죠. 끓여. 아, 그렇구나. 이게 보글보글 끓인 것이, 백도 끓인 것이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맛있는 콩나물국이 나와 안 나와? 근데 콩나물 끓이다 콩나물 따라 먹고 고춧가루 따라 먹고 소금 따라 먹고 파 따라 먹고 먹어 못 먹어? 먹어요 못 먹어요? 콩나물 끓여도 비린내 어떻게 콩을 먹어? 고춧가루만 먹으면 매워 못 살아. 소금만 먹으면 짜서 먹어. 아, 근데 그것이 다 합해졌어. 안 좋은 거 합해졌어. 따로따로 안 돼. 마지막에 벌벌 끓이시라고. 간절히 끓인 것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게 좋게 만들어져 버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때, 그거 내가 돈 주고 그 사람 죽어버렸거든. 그 사람, 나는 27이고 그 사람 37. 내가 27살 때 세상에 큰 사업 했다니까. 뭐. 세상 아무것도 몰라. 대학 나오고 학교 근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사기 만난 거지. 얼굴 봐봐. 이렇게 내가 천진난만 생긴 사람이 사먹어서 당연히 사기다 거지. 응? 세상 아무것도 모른데. 근데 그때 내가 단고 죽게 생겼기 때문에 달방 생활하고 산에 기도해갖고 은혜 받아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망하기를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아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기는 부르심을 입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은, 아,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앞에서 선을 이루는데,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역시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안 좋은 것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복을 쉽게 주지. 아니, 사랑하고 합력했습니다 하고 감옥에도 놓고, 다윗은 쫓겨다녀서 10년 동안 굴 속에 다니면서 그 고통을 느껴야 되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25년 연단받아야 되고, 야곱도 20년 동안 워슴살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도 전부 그랬네. 전능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통해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뭐라 대답할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죄의 윤례를 배우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유익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팔복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한 복이 있더라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팔복의 첫째 심령 가난이에요. 심령 가난 예수 영접이 됐잖아요.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 전도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 복이요 저주요? 저주요 그 복, 돈이. 내 말이 틀려 안 맞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엉망가지면 지옥 가면 뭔 필요 있어. 그래서 고난이 위기요. 그것보다 뭐냐면 혼을 깨뜨리려고 영혼 육에서 어젯밤에 영혼 육 그림 그랬죠. 혼. 혼이 자 자기를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혼을 깨뜨리라고 혼 깨뜨리면 혼나야 돼. 혼난 일 있어 없어? 빨리 깨져야 돼. 항복해야 돼. 주여. 주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자, 주님. 그 나 같은 거 천국만 가면 감사하지. 주여. 주여. 울고 그리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자, 아멘. 무릎 꿇고. 제가 학교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나서 이제 다 망하고 나서 두 번 사별가 다 사기당하고 다 망했어. 그 나이에 20대 후반에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당하지. 그러고 나서 철회했잖아요. 하나님 내 길 인도시라고. 그때 너는 내 종이다. 사자 입사를 하겠다니까 오직에서 내 종이다. 그때 예수님 오시더라. 그리고 양들이 날 쭉 따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혼이 나야 돼. 혼. 고생 좀 해야 돼. 근데 혼이 나야 돼. 잘하셔야 돼. 그 고난 가운데서요. 기도 안 하면요. 사람이 독해집니다. 강해져요. 악착 같아요. 돈을 돈 없이 못 사요. 내가 기원 돈도 벌 거야. 악착같이 벌어. 악착같이. 독하게. 내가 돈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좋아. 내가 돈 좀 벌 거요. 악착같이 독하게. 그러면요 이제 돈의 노예가 돼. 돈 밖에 몰라. 그리고 꼬르륵 지옥 가버려. 근데요 독해진 것이 아니고 고난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시구나. 욥이 나에게 하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에 10절 28절을 보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근데 욥의 그 믿음이 그 열 자녀가 한순간 죽었고 온 재산이 다 없어진 상황에 몸에 악착나고 그 부인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이요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그 부인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처참하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그 믿음이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형편사정을 하나님 알아 몰라?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것도 알고 어려움 알고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네 고통도 눈물도 억울한 것도 분한 것도 속상한 것도 괴로운 것도 부도이기도 네 모든 것을 안다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면 상처가 치거든.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옛날에 시집살이 시대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막 밥도 안 주고 참바보고 막. 근데 저녁에 신랑이 여보 고생해. 우리 어머니 그런 성격 내가 잘 알아. 당신이나 되니까 우리 어머니 그래도 잘 받들고 있어. 고마워.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니 신랑의 신부를 꼭 껴안아주면 위로가 돼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신랑 사랑만 받으면 시집살이 견뎌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어? 그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있지. 와서 아버지 내가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울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오. 그래서 안다. 네 어려움도 안다. 고통도 안다. 슬픔도 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해요. 나는 잘했는데 나를 이렇게 뒤에서 비난하고 이래요. 그래 안다. 네가 잘 참고 견뎌라. 그것이 연단이고 훈련이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 그 훈련의 과정에 자가 깨어진 사람, 영의 사람만이 혼이 깨어져 영의 사람들인데 그러고 나니까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신앙은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금도 세 가지가 있어. 황금, 순금, 정금. 황금은 여러분 금은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통과되지 않으면 금은이 나오지 않아요.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장색에 쓸만한 글씨 나오게 되는데 불순물 빠져야 돼. 그래서 99.7%는 황금이 돼. 더 재려놓고 더 재려놓으면 순금이 돼. 99.9%. 근데 정금은 100%는 아니어도 99.99%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정금. 정금은 금이 거울처럼 싹 보인대요. 근데 그만큼 도수가 달라. 완전히. 나는 주의 종들도 연단 훈련 안 봐. 신학교만 쭉 나오잖아요. 학사학위만 땄어. 하나님의 손에 훈련 안 받았어. 이게 문제입니다. 철학에서 음성을 들어봤어. 응답받아서 불도 없어. 성에 불도 없어. 아이고 대화하면 답답해버려. 그러니까 WC를 가지. 나는 여기 한국에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WC가 뭐예요. 제가 통합주 교단 이 WCC 좋은 교단이 WCC 그래가지고 제가 2013년 12월에 백숙과 앞에 부산 반대집회 제 자랑같이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유튜브 제가 직접 설교 다 나와요. 하나의 은혜로 막 수만이 와가지고 말도 안 있을 수가 없어. 불교가 구원 있어? 왜 가만히 있어? 아이고 안먹자 안돼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같이 싸우자 안 싸워? 아휴 천불 그리고 예수님 왜 갈 수 있어? 제가 재판받았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교 구워놓고 예수만 구인다 나를 잡어? 재판했다. 재판 자기도 읽으면 쫙쫙 와서 나 딱 밑에 앉아갖고 아이고 내가 그 얘기 시간은 되게 넘어갔거든.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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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정직 당회장권 강당권 박탈 나도 설교하지 말라고 쫓아내더라고. 애 통합주기 내가 통합주기 예수 제자제 부탁이냐고. 난 WC 뭐냐면 영성이 안 됐어. 음성도 없고 나지만 고난 나는 내가 특별한 내가 그 훈련 받았기 때문에 영계에 대해 좀 알겠더라고. 아멘이죠. 이 기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60년, 70년대 목사들이 막 금식, 그때는 기도원이 막 미어 터졌어요. 막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불받아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초대 목사들이 교회 개최하고 이제 처음에 이쯤에 됐잖아요. 후대를 누구 뽑냐? 미국에 박사학위 딴 사람 데려와, 이제. 공부 많이 했다고. 아이고. 그래서 불이 꺼져버렸어, 지금. 한국교회가. 박사학위, 박사학위. 혼이거든요. 영 아니거든요. 지식.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을 들고 다니. 불도 없는데. 그래갖고, 설교가 뭐 생명 없는 얘기만 하니까 영으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자기도 몸만 하나님 응답도 받아보다고 수령에 건져, 하나님을 몰라. 제가 이 성부서 이것도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책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성령이 깨닫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성령이 깨달아야 되더라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강함 등에서 이번 주 무슨 설교할까? 이게 감동으로 가지고 오늘도 이것도 오늘 내가 다시 무슨 설교해야지? 할 설교는 수백 개 많아. 근데 오늘 무슨 설교해야지? 알았는데 아 이거더라고. 아, 아버지 이것이네. 오늘 이것 갖고 합니다. 곧 온 거예요. 아니 종의 주인 하나만 들어야지. 종의 주인 얘기하는 뭐 지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버지가. 연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수양관을 있어가지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니까 여기서 만나지.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뒤엽게 목사 알아, 몰라? 모르지, 내 말 인정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교회가 그래서요, 이대는 저 뭐 박사학위, 그 다음 세미나. 아이고. 그 무식하게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거서 이제 고상하게 무슨 고상하게입니다. 무슨 소리요? 그래 WC하고 지옥 가려고 지금 큰일 날 쓰고 있어요. 심판 받아요. 제가 WC 막이라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WC하고 세 번 3일 쓰는데 막이 어마큼 막이가 이 큰 그 짐승 호랑이 같아 이만 지금. 한 6, 7 마리가 와 여기를 쳐버리고 자연히 막 때려 죽였어요. 그 10월 29일에 설교 딱 쓰러졌고 3일 동안 혼수 목회나 완전 깨어나갖고 혼수상태인데 이제 깨어나면서 그 두 가지를 딱 보여주던 하나님께서 제는데 근데 하나 딱 죽였잖아요. 그 꿈속에서 지혜가 보니까 그 WC 마귀가 한 6, 7 마리 있어요. 이놈 잡았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 게 낫겠어. 이놈 잡았고 때리면 낫겠어. 아까 다 죽였어. 아 근데요 아내 경우가 두 번째 독수리 같이 시커먼 게 날아와. 쫙 갖고 시골 소시랑 있죠. 소시랑 소시랑으로 내 손을 꽉 찍어버려. 갖고 피가 줄줄줄 했어. 피가 줄줄 흐르는데 아, 내가 딱 주면 또 그 마귀 때려 잡아 죽이더라고. 근데 목사가 그 WC 마귀를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보여줘. 마귀. 저리 가! 막 다 때려. 싹 때려 잡아 죽였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에 WC 뿌리 뽑게 해주세요. 제가 통합 쪽에 나와보려다가 안 나와. 버텨. 호랑이, 굴에 들어 호랑이 잡으면 되잖아요. 이 뿌리를 뽑아, 근데 총에 너에 싸워요. 어떻게 이겨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니, 세상에 주길천 목사가 모판 위에 그런 이 순교 피가 있는 이 좋은 한국교회가 더러운 것들 귀신들이 와가지고 세수가 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이걸 마귀들한테 당해 쓰겠어요. 이깁시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역사하세요. 응? 여러분요 지금 안 물어볼게.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6월 6, 7, 8 그 금식성이 갖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무등산 용과 싸우는 그 내용을 유튜브 들어본 사람 한 대로 또 들어봐봐. 야 이렇게 캄캄하네. 조회수가 11만이 됐는데 한 달 됐는데 한번 받으셔봐. 적으셔봐요. 광주에 떨어진 성령의 불로, 광주에 떨어진 성령의 불로, 주사파가 김일성 사단, 나 정치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이 주사파 악한 마귀, 김일성 영과 싸우는 얘기에 나와. 그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오후에. 그 또 하나, 또한 2편 나왔어요. 2편 전광은 전도사 간증 환상 본 용과 싸우는 얘기 나와. 그것도 어제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막 몇천 떴더라고. 이야, 지금 이 마귀와 싸움인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환난 인내 고난이 영계를 열게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지금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좋으냐면 저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도 실수가 넘어지 얼마나 사건, 스토리가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마음에 눌려. 근데 마음에 눌리기가 뭐 마귀 역사더라고. 나는 자녀야. 나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오. 계속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이겨. 무엇을 이겨? 믿음으로 기도를 이기는데, 자, 어렵고 힘드니까 실수고 너무 사기당하니까 철회하고 금식하다 보니까 영이 되어 열리고 능력이 불이 오고 하나님 역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스토리 사건은 난 말할 수 없는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근데 저는 다윗의 인생이 다윗도 실수고 넘어지니까 많았어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에 멋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말년에 큰 실수를 하는데 군대수 조사했어요. 알아요? 군대수 조사해갖고 하나님의 매를 때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 7만 명이 죽을고 원역임해가지고. 근데 그때 회개할 때 회개 그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어디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아리우나가 여기서 소도 모든 나무도 그냥 쓸시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상당하게 값을 줄이라 상당하게 값을 줄이라 재물 공짜로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요 헌금을 다 드린 거 믿음으로 막 감사드리면 거기에 불이 떨어져요. 축복은 예물도 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절대예요 절대. 여기서 신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이 떨어진데 그때 그 재물에 불이 떨어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거기에 불이 떨어진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터가 돼요. 뭐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터. 그가 뭐냐면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린 그랬죠? 그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이 그 모리아산 끝에 도움 바위가 있어. 큰 바위가 있어. 그 바위대 거기요. 거기. 지금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장소에다가 그가 다윗이 제사할 때 불이 떨어져. 그 불이 아주 타작마당인데 거기를 언제 발견했냐면 자기가 군대수 조사해가지고 넘어졌어요. 매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져서 성전터가 발견됐다. 할렐루야. 잘 됐어 못 됐어? 그거예요. 잘 된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넘어지게 만들더라고. 그래 놓고 회개시키고 불 주고 그게 성전터가 됐어. 그게 솔로몬 성전. 지금도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성전에가 모스크 사원에 세워져갖고 그 때려 붓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 이제 그 언제일지 몰라. 성전에 세워지면 예수 모신데 그렇구나. 답답 그렇구나.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기당하고 내가 미련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네요. 감사해요. 그러면 회복이 되더라고. 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안히 안 놔도 엎어졌다 뒤집었다 별 수가 다 나. 그런데 거기서 기도한 사람은 살아. 결론은 기도하세요. 몇 시간 기도해? 한 시간 기도면 겨우 내 명맥 혼자 천국가. 두 시간 기도면 이웃사람, 세 시간 기도면 귀신 쫓아요. 뭐 쫓아? 제가 우리 목회자한테 그래요. 세 시간도 기도 못하면 싹꾼이다. 싹꾼! 세 시간도.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기도 시간도 못 줘. 제가 두 명을 개척을 38년 됐는데 저는 이제
4층에, 3층에 우리 본당에 4층에 내 방이 있어요. 거기서 자. 얼마나 좋은지. 한층 내려가면 본당 한숨 자고 나서 내려가. 제가 저 한창 할 때는요, 일주일에 20번 설교해. 몇 번 설교? 12시 예배, 새벽 예배, 4시 반, 14번, 수요 1부, 2부, 주일날 1, 2부, 2부, 3부, 4부, 지성전, 막, 야, 철화를 매일 철화해요. 토요일날 철화 힘들어요. 왜 그때 우리 교회가 부도나게 돼갖고 이제 그때 막 불 떨어지고 막 중풍 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 땅 지금 2000, 그때 2400평 사놓고 혼났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 실수가 넘어진 거예요. 남성기장 목사님, 목사님, 그 땅을 사면요, 하, 금고에다가 계약하고 중도금 얻는 사가 내준대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말만 듣고 샀어요. 그 큰 땅을 사놓고 중도금 어떻게 해가고 잔금을 못 치르니까 건축은 해야 되겠고. 아니, 갔어요. 건축 안 내준대. 참은 금고거든요. 왜 안 내줘요? 아니, 교회는 그거 안 내준대. 아니, 우리 집사님이 근데 낸다고 했던데요? 그게. 그래요? 3인 대면합시다. 예, 데려갔어요. 자, 갔어. 집사님 말 듣고, 요 땅을 사갖고 건축 한다고 하니까 했는데, 잔금은 그 창업에서 내주기로 하고, 재피고, 이제, 이전하기로 하고, 건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지요. 안 해준다네요. 이제 딱이니까 우리 집사가 거짓말했어. 아이고, 왜 어쩌라고. 보통 일이 아니네. 큰일 나대. 이거 수십억짜리가 이제 이자가 나가는데 건축도 못 해가지고. 와. 또 죽겠네. 아이고, 수렁이 빠졌네. 그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거짓말했어. 그래서 내가 집사가 이제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창업 부장을 잘하니까 해줄 줄 알았대. 아이고, 부장을 안게 해줄 줄 알았대, 지가. 말도 안 소리. 부장에 상무, 전무, 사장이 있는데 부장이 지가 뭐라고 해줘. 나는 그 말 듣고 또 멍청이 사버렸어. 그래서 이제 부도나게 되겠어. 아이고, 수렁에 빠져갖고 죽게 생겼네. 그때요, 내가 만일에 저 집사 남성 회장이 거짓말하고 내가 사갖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허면 큰일 나. 그 사람 우리에게 못 나와있냐. 싹, 그때는요, 하얀 거짓말. 아이고, 그 자연녹지, 이제 주거지, 자연녹지 20%밖에 안 나오니까, 땅을 크게 사야 될 거 아니냐고, 주차장도. 이제 그렇게 싹 돌려갖고. 근데 이자는 막 내가 이제 4개월 경매인데 죽게 생겼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그때요, 12시 때 막 기도를 하고, 나오라고 막 철회하고, 신입해가지고, 막, 그때 막, 암병, 중풍이 났고, 막, 역사가 났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한 달 한 번씩 전도회라 했거든요? 근데 회의하지만, 그때 교회 시험도 회의 얼마 안 돼.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 한 1,000명 넘은 교회거든요? 96년도요. 아, 그 잘 나온 교회가 죽게 생겼어. 근데 그때 역사가 났고, 매, 한, 막, 한 달에 100명씩 전도가 돼버렸어. 아멘. 그 사람, 그 남성이 나 거짓말했고 나도 모르고 땅 사갖고 술을 죽게 생긴데 그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안 사왔으면 지금 거기가 광주 노른자이거든요. 우리 땅 한 3,000평 그렇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샀어. 그 사람 안 샀으면 땅이 조금만 했을 건데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 확 일을 저질러갖고 혼나게 만들고 기도하게 살려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 남성 회장이 지금 고마울 일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혼났는데 이게 죽을 고비가 살게 되더라고. 아멘이죠? 아멘, 진짜요. 나는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매일 철회하고요. 토요일 밤 12시 철회하고, 밤새 기도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일부 설교를 하면 졸음이 와가지고 그 일부도 그때 난 1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졸았거든요. 분명히. 아니 밤새기도 졸지 일부 때. 근데 졸았는데 말을 안 들리대요. 주일 밤 예배 끝나면 이제 10시대. 이제 집에 들어 자고 싶을까 안 자고 싶을까? 근데 12시에 또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12시에 또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월요일도 다 일을 피곤하잖아. 저는 근데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정말이요. 기도가 응답하고 좋고 역사난이 좋고 영혼권하기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해요. 몇 시간? 최소 3시간. 그리고 조금 하면 몇 시간? 5시간. 조금 더 하면 7시간. 7시만 하면 영 열립니다. 다 들려요. 음성을. 알았어요. 아멘. 아니 7시간 하면 영 열렸고 응답하는데 그건 뭐 돼? 여러분요, 이 더운 여름에 노가대 이런 거 봤어 안 봤어? 아이고, 철근 일하고요, 세멘트 일하고, 노가대 진땀 흘리고 8시간 일해, 10시간 일하고, 노가대 10시간 일한 것이 씻겄어, 10시간 기둥을 씻겄어. 마음먹게 했어, 마음먹게 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못 해요. 자, 이번 성산 와가지고, 기도하고 만나셔요. 오후도 만나시고, 막, 더 기도하시고, 저녁 시간도 내가 해요. 막 절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있는 것이 다윗이 넘어져서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타작마당에 제사드렸고, 불태웠고, 성전대가 세워졌으니까 넘어진 것도 감사해요. 사기다고 수령에 빠진 것도 감사해요. 그 남성 기장이 나한테 거짓말 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땅, 그때 땅 안 샀으면 못 사요. 다 옆에 건물 들어와버리고. 그때 샀으니까 땅 큰 땅 있었죠. 그러니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야, 하나님이 감사한다. 그래서 성부, 성자, 마지막 성령이 오셔갖고 하면 돼요.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도 인도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